지난 영상을 통해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녀석들은 생존을 위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생긴 게 왕관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에서 이름을 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된 것들이 2002년 사스, 2012년 메르스, 그리고 현재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우한 폐렴의 원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데노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와 함께 3대 감기 바이러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로 겨울철에 활발하게 복제되어 퍼지며 코와 목에 비교적 가벼운 감기 증상을 일으킵니다. 사람을 숙주로 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듯이 동물들을 숙주로 삼아 살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는데, 실제로 1930년대 전염성 기관지염에 걸린 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야 사람에게서 발견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RNA 게놈을 유전 물질로 가지고 그 주위를 단백질 껍데기로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게놈의 크기가 RNA 바이러스 중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숙주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 RNA를 복제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번식해 나갑니다.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이러스의 종류는 더 다양하겠지만 어떤 것을 유전 물질로 가지느냐에 따라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3대 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인 아데노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DNA 바이러스인데, DNA 바이러스는 복제할 때 혹시나 달라진 부분이 생기는 경우 자체적으로 달라진 부분을 찾아내어 수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복제를 합니다. 이 말은 적절한 백신을 만들어낸다면 쉽게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RNA 바이러스는 복제 과정에서 달라진 부분이 생겼을 때 수정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즉,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인플루엔자, 에이즈, 에볼라 바이러스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데, 실제로 RNA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확률은 DNA 바이러스보다 1000배 이상이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저 가벼운 감기를 일으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2002년, 박쥐종을 숙주로 삼아오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사형 고양이와 사람에게도 전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7개월간 8천여 명이 감염되었고, 그중 10% 정도가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습니다. 2012년, 박쥐종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는 낙타와 사람에게 전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질병이 바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입니다. 2015년 국내에서만 186명의 확진 환자 중 38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무서운 바이러스인데, 현재까지도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메르스도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가 쉽게 일어나서 그만큼 백신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을 일으킨 범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른 변이를 일으켜 만들어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중국 베이징대의 웨이지 교수 연구팀은 유전자 코드를 연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박쥐를 뱀이 먹게 되고 그 뱀을 사람이 먹게 되면서 전염되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된 뒤 약 1-2주의 잠복기를 거치는데, 이후 열이 나고 두통과 기침, 숨가쁨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감염이 심해지면 중증 폐렴, 호흡곤란, 심부전까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유전자 변이가 쉬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백신을 만들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몸이 스스로 항체를 만들 때까지 시간을 끄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비말, 침이나 분비물을 통해 전해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유자가 기침을 하면 침을 통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전염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기침이 나올 때는 옷소매로 가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공공 벤치 등의 건조한 물체에서는 수시간 동안 생존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은 항시 흐르는 물에 비누칠하여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예방수칙, 여러분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